자,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방.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기본 주방 레이아웃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으실까요? 현재로서는 없을 예정이시고. 그래서 그 주방 개념이 예전에는 나눠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리는 엄마가, 아빠는 뭐 당연히 뭐 TV 보고 있고 이랬는데,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근데 요새는 그냥 다 그 공간을 하나로 그냥 보는 느낌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주방이랑 다이닝 공간을 예전에는 여기서만 드세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나 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여기 끊기고 여기 끊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냉장고잖아요. 여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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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길 이어져라. 아, 네. 키 큰 자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여기에다가 네. 홈바도 조금 넣고 네네네. 뭐 약간 뭐 TV도 네. 아니면 뭐 그리고 이제 여기 네, 여기 길이가 좀 나오면은 네. TV를 뭐 좀 다양하게 넣기도 해요. 요즘에 그 이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TV도 있어가지고 아, 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공간이 나 문이야, 여기는 비워둬야 돼.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얘를 여기로 꽤 쭉 빼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왜 외국에서 영화 보면 큰 네, 네. 저기에 이렇게 가구들 툭툭 집어넣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와인 마시고 막 남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뒤에 식탁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저 안방의 문은 보이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아무래도 요 주제 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영상 올리긴 했는데 이제 커튼이 들어갈 테고요. 원래 여기가 문구비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가리게 되는 뭐 그런 개념이죠. 여기 TV 들어가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런 수납 같은 걸 이렇게 넣고 여기 냉장고 뭐 트리플로 들어간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에다가 뭐 홈바 같은 경우 하나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그래서 여기는 뭐 간살 같은 걸로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로 슬라이딩 되게끔 아니면은 여기 컬러랑 통일감을 줘가지고 쭉 밀어버리기도 해요. 알판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TV는 뭐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이 TV 공간에다가 서재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서재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TV도 마찬가지. 문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나 TV 있으니까 내 앞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공간이 이렇게 하면 TV가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항상 여기 있어야 돼. 여기는 오면 안 됨. 이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TV가 안 들어가고 여기에 책장이라든지 뭐 서재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자 놓고 여기에 책상 놓고 할 정도로 얘가 공간을 아, 나 괜찮아 와도 약간 이런 느낌이 예, 네.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 공간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새 그걸 생각해야 돼. TV를 얼만큼 보느냐 집에서. 저희 많이 봐요. 저희는 이제 TV 돌이. 그러면 두 분이 같이 보세요? 네, 같이 봐요. 네. 주말은 거의 집밖에 안 나가요.
여기가 중요한 공간은 TV 공간과 주방 공간. 그렇군요. 술도 자주 먹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혼밥. 네. 혼밥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TV를 아예 이쪽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멀티미디어 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뺀다거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공간이 약간 계륵화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 공간 좀 확장하고 싶다고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여기는 뭐 크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하지만 여기를 여기를 확장만 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짜투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서재로 쓰기도 조금 애매하고 끼케 이제 옷방이라든지 참고방 개념이 될 텐데 여기를 이제 멀티미디어 방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나는 친구들 왔을 때 무조건 좀 크게 봐야 돼. 그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은 있고요. 지금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면상으로는 여기를 틀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멀티미디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뭐 이렇게 크게 테이블을 놔가지고 뭐 도서관처럼 꾸미시는 경우도 있고요. 좀 다양해요. 그래서 TV가 위치가 꼭 여기에 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TV를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기존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야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충분히 즐기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만 주무실 때만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평소에는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죠. 이 공간을. 그전에는 얘가 있었으니 여기 활용하고 여기 이제 요리할 때나 이제 가끔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화구가 있으니까 좀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화분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얘를 조금 밀고 여기다 넣는다던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쇼파를 뭐 이런 식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테이블 놓고. 아, 창 쪽에요? 네. 그래서 낮에 TV 볼 때는 암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듀얼로 들어가잖아요. 커튼이 레이어드. 네. 그러니까는 그걸로 하실 수가 있겠죠. 한 겹, 두 겹. 그래서 평소에는 둘 다 걷어놓고 이제 시스루 같은 걸로 이렇게 싹 하시고 은은하게 들어오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원래는 저희가 친구들이 자주 와서 저 알파룸 공간을 식탁을 놓고 근데 저기가 좀 답답해 보이니까 저 주방에 가운데 있는 아일랜드를 이렇게 같이 11자로 놓고 거기서 다이닝 공간으로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저기다가 그냥 식탁을 놓고 주방에는 그냥 좀 네, 제안해 주신 방법이 획기적이라 그거는 사실 좀 그럴 것 같아서 가운데 알파룸을 큰 아니 아일랜드를 큰 걸 놓고 그거를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예, 그 반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네네 예, 그렇죠. 하고 저쪽 뭐 뒤는 트고 여기 옆을 키 큰 장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뭐 일자로 하거나 예,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가 사이즈 보면은 네. 1600이거든요. 네. 1600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느낌이 안 나요. 그렇죠. 네. 가로로 해야겠네요. 작아서요. 네. 작아서. 아일랜드 느낌이 나려면 네. 그
그래도 한 3m는 좀 나와야.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한 요 정도 네.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는 나와야 이제 아일랜드 느낌이 나는데 아일랜드가 치고 들어오는 거는 조금 네. 나이스하지 않죠. 네. 게다가 여기가 문이 생성이 되면 동선이라는 게 빤히 들여다 보일 텐데 심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 방법은 좀 어렵고 그럼 여기서 상황이라면은 뒤로 키 큰 장을 다 두고 가로로 3300 보니까 3300인 것 같은데 여기요? 이렇게, 네. 네 가로로 이렇게 아일랜드를 둬야겠네요. 원래 여기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가운데 아일랜드 두시려면요 요거를 날려버리긴 네, 해야 돼요. 날리고 네. 그 뒤쪽을 이제 세탁기 아니 냉장고 쪽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여기를 냉장고로 쓰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여기 그러면 아 여기에 저희가 들어갈 거니까 세탁기가 이제 이쪽에 들어갈 거니까 네, 네, 아 저희 집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네. 그 고양이 화장실이 네. 저 지금 원래 여기 그림상으로는 저 세탁기가 들어갈 공간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있거든요. 여기요? 아 세탁 그 위쪽 발코니라고 아, 되어 있는 여기 예 거기요. 얘가 이게 고양이 화장실이 캐치니라고 해서 네. 그 물에서 그 모래 같은 거를 세척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캐치니? 캐치니. 아 캐치니. 네. 이렇게 해도 나오겠지? 캐치니가? 예, 그거 맞아요. 어, 되게 작네요. 저거 실제로 보면은 어, 아, 큰가요? 변기만 해요. 아 생각보다 크고요. 이게 배수관이랑 연결되어 있게끔 전기와 세팅이 배수관이 돼서 다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오~ 공간을 갈아서 배수관에다가 물을 씻어주는 네. 하는 제품이라 되게 좋다. 네, 그래서 변기랑 비슷할 지금 정도로 지금 사진 올린 게 아마 방금 저희 집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아닌가? 잠깐 내려주시면 네 아까 여기 여기서 네.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는 가서 썼는데 요 비슷한 예 요렇게 저희도 쓰고 있어요. 어? 우리 집? 아니요 우리 집 아니에요. 아니, 거의 비슷하네. 네 거의 비슷하네. 어, 이게 해외 제품인 것 같다. 네 맞아요. 거의 변기랑 거의 어, 차이가 맞먹네요. 네. 네. 그래서 세탁기 자리에 차라리 저게 그리고 온풍으로 안에 말리거든요 모래를. 기능도 좋은데요? 그래서 이게 온풍으로 말리니까 냄새가 나요. 애들 변기 이렇게 갈아내고 씻고 하면서 그래서 아예 저쪽 베란다 쪽으로 얘를 빼버리는 아,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고양이가 다니게 저기에는 문만 좀 고양이 다니는 통로로 좀 뚫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요? 예, 그쵸. 그런 문. 으로 해서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새 네. 영님이 디자인을 좀 잘 하는데 네네. 영님 캣도어 아 나오는군요. 예, 약간 저런 느낌이 네 요런 네. 느낌이 있긴 네? 있어요. 네네네. 아, 나중에 닫아도 되게 좋다. 네. 이거 아, 딱이네요. 문짝 밑에 문짝이 있는 네. 거구나. 이거 딱인데? 네. 귀여워. 저 아이 너무 귀엽다. 집 모양 별로고 어쨌든 뭐 어쨌든 저런 아이디어는 괜찮아. 예전에는 이런 거 아니라 구멍 네, 뚫어 놓으면 거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낭낭나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 요즘 비닐 같은 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어, 요 옆에 있네. 네 맞아요 저런 것들. 네. 있네. 네, 홀딩형, 스윙형, 홀딩형. 저희는 좀 문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대신에 여기가 방화문일 거예요. 아, 예, 그럴 수 있죠. 예, 네, 방화문이기 때문에 네. 뭐 방화문이 엄청난 단열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기를 차단해 주는데 네. 지금 요 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스켓이 들어가긴 해요. 고무로. 고무로 들어가긴 하는데 만약에 교체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아이, 땡기면 좀 그럴 텐데 어쨌든 네. 여기에다 해놓고 여기다가 열어놓은 다음에 여기를 평소에 이제 열어두고 네. 네,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네. 기존에 있던 방화문을 제거하면은 이것도 건축법상 위배가 아, 될 거예요 아마. 요즘에 건축법이 계속 네. 소방법이랑 맞물려 네. 가지고 네.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네. 제재가 많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설치하는 거는 쉽죠. 네. 네. 설치하는 건 쉽고.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응가는 사람이 치워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저게 안에 그 플라스틱의 모터 같은 게 칼날 같은 게 있는 거고요. 플라스틱으로 돼. 아, 그래서 얘가 모래를 이렇게 삽으로 퍼서 안으로 넣고 갈아서 이렇게 물로 씻어내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배수가 필요한 거죠. 배수만 되면 된다. 그래서 배수랑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가지고 동작하니까 전기를 꽂아야 물 필요하고 네. 버릴 수 있는 배수만 통로하고 전기가 있으면 그래서 보통 화장실에 많이 넣죠. 그러긴 사람들 화장실에 네. 근데 이제 그게 불편하고 저게 그 말리는 온풍기로 말리는 동안 냄새도 좀 나고 해서 저 양이 많진 않죠? 네, 근데 두 마리다 보니까 두 마리라서 얘네들이 사람보다 잘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사람 똥만큼 이게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뭐 손가락 정도 아니 그렇죠? 아니, 그건 괜찮지. 네. 괜히 말 나온다 이거 이쪽으로 버리면 또 안 돼요 막 네. 나오면 난리 나니까 손가락 정도 아 손가락 정도? 네. 그럼 뭐 네. 그래서 오폐수가 지나가는 정도로 아마 얘기 나오면 공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는 할 아, 거예요. 네. 아 여기가 근데 세탁기 공간이라 세탁 세제물이 내려가는 데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응가 내려가는 배관이랑 네. 세탁기 오수 내려가는 배관이랑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피곤하네. 아니 근데 뭐 새끼손가락만큼 똥인데 그것도 이제 갈아서 내려가니까 갈아서 내려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아직 법으로 뭐 이런 게 기준이 없을 거예요. 네. 적정선에서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가 키 큰 장. 네. 그럼 이렇게 키 큰 장을 쭉 밀고 네. 큰 장을 쭉 밀고 그럼 여기도 이제 일관성 있게 뭐 페이크 도어로 이제 간다든지 네.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옹이들이 이제 지나갈 수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열어둔다든지 평소에 네, 이렇게 하면 네, 되고 네. 그리고 요쪽에다가는 냉장고 그거는 이제 상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안으로 아 그래도 괜찮나요? 냉장고 들어가고요 네. 여기가 지금 허물 수 있는 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아니 뭐 굳이 네. 냉 아까 고정천 너 3단 3단짜리 아 냉장고 아 네네네 그 아까 잠깐 자리가... 그림 그리셨잖아요. 아, 원래 자리는 여기죠. 네. 1, 2, 3인데 네. 이제 현재 모르긴 해도 여기에 온수 분배기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네 온수 분배기가 나 여기 있음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애들이 네. 그러면은 옮기는 방법은 있어요. 네. 설비 비용은 좀 들어가죠. 네. 아. 근데 뭐 몇백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 아니고 몇십만 원 내면 돼요. 아, 그럼 아주 깔끔하게 옮겨주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빼면은 여기가 1800 정도만 나오면 어차피 키 큰 장이긴 하지만 여기는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공간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키 큰 장이지만 아래쪽은 온수 분배기 자리로 좀 내주고 네. 위부터 수납을 하면은 되죠. 화분은요? 만약 저런 아니 앞에 아일랜드에다가 화구를 쓸 거잖아요. 아, 화구는 그럼 이제 화구는 그거 다운드래프트 같은 스타일 생각하고 있었고요. 화구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여기다가 네 아일랜드에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요즘 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화구 위에 그냥 다운드래프트로 써도요 그 위에 벙 터지는 거 자동으로 화재 감지 해가지고 자동 분사기 그 이슈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위에다가 다운드래프트 시커 써놓고 위에다가 후드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네. 후드 설치 하나 해놓은 다음에요 네. 아일랜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감지기 설치하고 붕 터지는 거 설치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탄소 필터 한번 써야 돼요. 그게 조금 안 좋죠. 레이어 작업을 안 했구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원래 그게 다운드래프트를 하면은 뭐 괜찮고 뭐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네. 소방법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여기는 쭉 밀고 화면 안에 네, 밀고 냉장고를 여기다 놓고 아일랜드를 이쪽에 빼도 되고 이쪽에 빼도 되고 근데 동선상으로는 보통 이제 이쪽을 빼긴 하죠. 왜냐면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사이즈가 3285 정도 나오니까요 네. 굉장히 넓은 사이즈가 나오긴 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식탁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네. 가는 건데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잘릴 수는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별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옆에 그냥 알파로 공간에다가 네. 그냥 다이닝 룸을 놓고 아일랜드는 그냥 한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냥 간이 의자 누워서 아일랜드에서 그냥 식사하는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걸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운드래프트. 예. 하고 넣고. 옆에 수전을 놓는 걸 생각했어요. 아, 수전까지. 수전은 저기는 아하. 어렵나요? 수전을 뭐 넣을 수는 네.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싱크고. 얘도 들어가고. 네. 얘도 들어가고. 네. 얘까지 들어가고.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네. 네. 근데 3m면은. 3200이면은 뭐 네. 넣기 나름이긴 한데 아 그리고 이제 생활 패턴을 좀 보긴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좀 짐이 많고 위에다가 얹어 놓는 게 많다 그러면은 네. 네. 사실 이 대면형 11자 주방은 굉장히 미니멀을 강요해요. 네. 네. 뭐 좀 꺼내 놓으면 네.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꺼내놓고 쓰고자 하는 스타일이 나한테는 맞는다라고 했을 때 인테리어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풀 세팅된 곳에서 사고 싶다 그럴 때 인테리어가 좀 달라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어디로 아울러 가자. 아울 디자인. 네. 자주 봅니다. 아울 대표님. 한 것 중에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길게 같이 넣었죠? 네. 네, 동시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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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네. 다운드래프트 들어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왼쪽에는 수전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넓은데도 저기까지는 못 들어온 것 같은데? 저 식탁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식탁도 아일랜드 앞에다 놨는데 네, 워딱지입니다. 네. 저희 집보다 주방이 좀 더 큰 거죠, 지금? 저희는 저기랑 보면 복도의 끝에 그렇죠. 걸쳐지지 않고 안쪽으로 깊숙이 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아 여기도 문에 맞춰진 건가?
좀 걸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집이랑 거의 똑같은 거의 것 같아요. 똑같은데. 네. 요거를 꺾어서 네, 그랬네요. 더 길게 네. 보이게 한 거예요. 네, 그랬네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가 몇 미터가 되는지는 제가 영상을 다 보진 않아서 아마 노출되진 않을 텐데 요거로 봤을 때는 보통 요게 이제 1000 보고요. 요걸 그냥 뭐 한 800 정도 보면 1800이라는 그냥 계산이에요. 일단은. 네, 네. 그러면 1, 2, 3 독립 세 개 들어가고 네. 옆에 키 큰 장 한 세트 반 정도 네.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들어간다고 봤을 때 네. 지금 계신 댁보다는 거의 같거나 조금 더 넓거나 대신에 네. 여기 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를 해가지고 여기 덕분에 더 이제 커 보이는 효과는 있죠. 보통 그렇게도 많이 해요. 아, 네. 네. 대신에 여기서는 그냥 정말 쌩으로 이렇게 가야죠. 그럼 이제 여기를 트고 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다이닝을 넣는 거죠. 그럼 여기를 완전히 트는 게 좋아요. 차라리. 눈만 두는 것보다는 네. 그냥 트는 게 나아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나 이런 거 유리로 된 거를 놓으면 좀 개방감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오자마자 스타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좀 그래도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네. 여기를 둬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여기 팬트리 공간 쓰고요. 네. 아니면 오자마자 여기를 그냥 다 보이게 해도 돼요. 그럼 아마 간지가 폭발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그만큼 수납은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많이 봐오던 이제 요즘에 인쇼 스타일 뭐 디테일 공사 뭐 이제 이런 공사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네. 위에 뭘 올려놓는 게 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성된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테리어가 여기 이 집이 완전히 지금 고객님 댁이랑 똑같은 네. 거예요. 이거 영상 못 봤는데요? 3인점 거예요. 그래서 못 봤네요. 네. 네. 아. 그래서 야 이번 주 못 봐서 그랬구나. 네. 보세요 이분도. 화장실 자체가 있는지 몰랐대잖아요. 아, 그러네. 이런 네.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풀 세팅 인테리어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아, 예, 저도 이거. 와, 보세요. 네. 얘는 오피스텔 아니에요? 이거 판교 오피스텔 그쪽. 예. 이런 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네. 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이라고 하시면 네. 이런 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꺼내놓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네. 아 그건 아니에요? 너무 지저분. 아 왜냐면 고양이 키우면 아 맞아. 저게 다 털 아, 때가 그치. 아 맞다. 건들고 절대 안 와다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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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요. 네. 아 그러면 안 되죠. 짱박습니다. 저 여자분이 네. 아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조금 이제 왔다 갔다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이닝 존이 일종의 그 홈오피스 개념으로도 아, 예. 서재처럼요. 예. 예. 서재처럼도 사용되기 때문에요.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좀 약간 전시장 느낌처럼 그 보여지는 게 굉장히 좀 강렬하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엔 저기서 그냥 뭐 컴퓨터나 하다가 술 네. 오시면 저기서 그냥 식사하고 저도 그런 공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맛집 탐방기 중에서
부산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촬영한 집이 있거든요. 여기는 골마 디자인. 아, 예. 여기도 유명하더라고요. 네, 나 눈을 봤어. 뭐 봤어? 무슨 법이요? 아니, 왜 전문가가 계신데 무슨 말이야? 아, 여기가 뭐가 있냐면 67평 오? 아파트였는데요. 본인이 지금 69평. 아니, 네, 저예요. 어, 머릿속에 많이 튀어가지고 여기. 네. 이게 딱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위드지스 네. 제품으로. 위드지스라고 꽤 유명해요. 논현동에 네, 가면은 네. 아직도 있나? 있겠지. 지금도 있어요. 네, 위드지스 네. 가면은 간지라는 것이 또 폭발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요즘 보어도 간살로 저 슬라이딩 도어가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이제 모던한 쪽으로 네. 모던 앤 럭셔리 쪽으로 이제 디자인이 흐르는 거고 딱 이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 모든 전결권자는 와이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가병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의 희망? 아 저는 희망만 희망이요. 가병? 가병? 가벽이었으면 하는 거죠. 내려뼈. 내려뼈. 지금 계속 저거 보는 것도 네. 그. 그러니까 모든 걸 결정하는데 아? 저는 그것만 좀 아쉬워서 아일랜드 시작되는 어떻게 안 되나? 아니, 마음 같아서 저도 살고 싶어요. 만약에 저 같았잖아요. 나 이거 평생 살 거다. 그러면 저 같으면 털었어요. 무서워요. 네, 약간. 근데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 좋아요. 뭐든지. 근데 저 같았으면 막 이런 데 이용했겠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주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사이즈가 1600에 3600이에요. 네. 3600이면은 여기에 800, 여기에 800, 그죠? 그러면은 2000 정도는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요 테이블이 2400이에요. 네. 그럼 2400에서 40 요 정도 빼면 요만큼. 네. 그러면 6인용은 나온다는 소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여기가 있으니까 8인용 정도까지는 그리고 네. 네, 테이블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한 명 한 명 앉는다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잘라야 되면 두 명밖에 못 앉는 거죠. 세 명 앉을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는 그렇게는 안 되고, 네, 그냥 가볍게 할 때는. 아, 술 한 잔은? 네, 할 때는 여덟 명까지 앉을 수 있다 이거죠. 옹기종기. 네, 옹기종기. 네. 뭐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제 라운딩 된 거 있잖아요. 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 게 있고, 네네네.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된 걸로 하시면은 여기 꼭 800을 안 남겨도 뭐 600까지 남겨도 돼요. 그러면 20, 20 확보가 되면서 꿈에 그리던 2,400짜리 이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가 실내를 측정한 사이즈가 있어서 봤는데 이게 8명짜리예요. 네, 이게 8명짜리예요. 네, 이렇게 가로가 2,400이고 이렇게 내리는 게 2,700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이거는 어디... 이럴 수가. 그래서 아마 안쪽에가 좀 아, 좁나 봐요. 그렇구나. 네. 여기군요? 네네네. 그래서 3600. 2700으로 재셨는데 2700. 네. 그래서 아마 2m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이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저도 잰 건 아니어서. 그럴 경우에는요. 네. 얘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 얘 끝까지. 네. 아, 차라리.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끝까지 붙이면 네. 문제 없다. 네. 어, 그런 느낌? 그리고 네. 여기도 창이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창이 그렇게 있으면은
이런 정도 느낌이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저기를 한다. 일단 여기다 얇은 수납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저기 그릇 같은 거 좀 집어넣어놓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간단하게. 네, 잔 같은 거 자잘하게. 실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왼쪽 벽은 트고. 아니 벽 안 튼다니까. 아니 오른쪽은 내 벽이고 왼쪽. 네, 왼쪽 벽은 아, 왼쪽, 틀 아니, 수도 아니, 있겠죠. 아니 아니 안 튼다고. 아 여기 두고 그냥. 네. 네. 여기는 트고. 아 거기 터야? 그렇죠. 거기 팬트리가 있는데 거기를 트면. 여기 여기만. 아 여기가 네. 현관이고 여기 입구고. 네. 네. 여기가 팬트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가로는 다 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정도는 네. 터야 개방을 네, 하면. 네, 그거는 좋아요. 네. 팬트리도 그냥 트는 안 돼. 그럼 신발을 대체 어디다 놓을 거고 아, 골프채를 어디다 놓을 거야. 아, 신발장 팬트리. 네, 정신 차려. 신발장 팬트리. 미안해, 내가 또 주제넘게. 나 골프채도 저기다 놔야 아, 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골프채. 네. 우리 또 내부부 장관.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뭐 현관에 사실 뭐 현관이 좁아서 그렇긴 한데 네. 살짝 과학 조금 욕심내서 벤치 같은 거 조그만한 거를 하는 건 저기 너무 좁아서 안 되겠죠? 아니요, 벤치 넣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기술적으로라든지 네. 뭐 디자인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고요. 네. 일단은 들어왔을 때, 네. 잠시만, 들어왔을 때, 나갈 때,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안에서 이제 나가자 했을 때, 네. 지금, 팬트리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아마.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여기가 거울이 되고 쫙 뚫리면서 여기에 쫙 테이블 딱 깔리고 간지나게 딱 있겠죠. 네, 간지가 나겠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단어를 방금 픽하셨어요. 간지? 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간지 폭발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벤치 같은 거 넣을 때는요. 네. 이 한 부분 최소.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포기는 해야 돼요. 그럼 네, 네. 기존에 있던 거를 털어낸 다음에 네. 그때는. 이제 이 부분에다가 네. 신발을 많이 정리하면 네,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길게 빼야 돼요. 네. 그런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목공으로 잡으면 되고요. 더 튼튼하게 좀 길게 하고 싶다. 가끔 길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쫙 해가지고 그 신발장이 부족할까 봐. 네,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막 거울 같은 거 막 쫙 이렇게 그렇죠. 넣고 막 멋있게. 멋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 이제 금속으로 들어가요. 금속 예. 뼈대로. 그럼 짱짱해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네.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네. 그런 개념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고민되네요. 네. 어쨌든 여기 팬티를 살리면서 이제 여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런 거는 문제는 없죠. 네. 현재로서는 하고 주문을 하려고 하고요. 주문. 네. 그러면은 주문 같은 경우 고양이가 있는 집은 주문이 꼭 있어야 돼요. 주문? 주문이 뭐야? 네. 아, 요 용문. 아, 중문. 네, 용문. 본문 네, 있어요. 네. 사고 나요. 어떤 사고요? 집 밖으로 도망가는 거. 아, 맞아. 네, 그래서 주문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 맞아. 네. 저 보트마 구단지 했을 때, 아, 제가 한번 인사드려 네. 갔거든요. 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요. 문 열었는데. 진짜 그러면 계단 다 뒤져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중문 들어가고 네. 네, 물 좀 주세요. 네, 네.
있고. 알파공간 가벽 철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철거. 이거는 중문, 이거는 벤치. 네. 전체 일자로 다 할지는 그때 다시 한번 보시고. 네. 네. 이런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 여기 이제 수납장으로 만드는 거죠. 어차피 요거는 털 수 있는 거라서. 네. 어,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키 큰 장. 네. 그리고 분배기 이동. 그리고 여기는 완두. 해가지고 요 공간 좀 뛰어놔야 될 거예요. 네. 냉장고. 네. 옆에 공간도 그렇고, 물론 네. 딱 붙일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뛰어나서 여기다 수납 공간 하거든요. 네. 그래서 3세트짜리 독립형. 네. 냉장고 넣고, 여기는 아일랜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네. 보통 식색이랑 아일랜드 네.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식세기. 네. 요새는 선비를 다 밑으로 살살살살살살 해가지고 다 잘 집어넣어요. 네. 예전에는 그 소위 할 줄 아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급이 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팀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유명한 팀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은 큰 골자는 이제 이쪽이 좀 몰려 있네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위드지스. 위드지스 하실 거예요? 아, 그거는 뭐 보고 추천해 주시는 거 같지 네. 않을까요? 네. 오븐하고 뭐 와인냉장고. 아, 그거는 키 큰 장 하나 있는 자리에다가 들어가야겠네. 오븐하고 와인 냉장고 같은 경우는요, 네. 이런 데다 둘 수도 있어요. 아, 예, 거기도 괜찮아요. 네, 여기를 막아버리고, 네. 여기서 이제 꺼내게. 네. 어차피 거기가 식사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와인 냉장고. 네. 여기 할 수 있고, 오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으셔도 돼요. 아, 네네네. 네. 대신에 이제 하부 쪽에 들어가는 오븐이 아니라 상부 네. 쪽에 들어가는 용량이 조금 작은 오븐, 네. 소형 오븐.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뭐 좀 더 특이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에다가 뭐 유리 가벽 정도 하나 해가지고요, 네. 좀 좋은 구성을 좀 하고요. 여기다 이제 TV를 놓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네. 좀 더 요거랑 요거랑 매칭이 되면서 네. 엄청난 강아지가 또 폭발이 되죠. 여기서도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네. 방 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런드리룸 말씀하시죠? 네. 네, 런드리룸. 네. 런드리룸이 어디에다 혹시 놓고 싶은 위치는 있으셨어요? 여기가 뭐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울리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욕실 옆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죠. 그래서 네.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게 네. 해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뭐 꾸며보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타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세탁기가 건조기 그 일체형이라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 네. 타워형으로요, 이렇게. 네네, 네, 타워형.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된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둘이 아침에 같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겹쳐서 파우더룸을 좀 넓게 2인 있을 수 있게끔 하고 싶거든요. 아, 2인 있을 수 있게끔. 네, 좀 보면 아침에 보면은 되게 몰려서 저희가 복작복작 되거든요. 아, 조금 여유 있게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그런 경우는요. 네. 여기에다가 네. 세면대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원, 투, 따로 따로 이렇게. 세면대. 세면대 그 밖에 안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씻는 거 시간은 상관은 없는데. 아. 그 딱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럴 아, 때. 아, 여기 좀 길게 구성을 좀 예, 했으면. 맞아요. 네. 네. 여기는 파우더 공간이죠, 이게? 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장으로 짜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사실 비상 탈출구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쪽에다가. 비상 탈출구는 좀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구성을 해가지고. 네. 네. 아, 요새, 아, 그, 요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세탁기, 건조기. 근데 이미 있으신 거죠? 네, 네. 기존에 올해 사고, 올해에 사서. 네. 아, 그래, 구입하셨구나. 네. 그래서 요 아래쪽에 다 아, 그 해놓고. 말씀하시죠? 네, 여기 창문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빨래도 개고 이제 이러는 경우도 아, 좀 있어서.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보긴 했는데. 네, 약간 이게 해외 느낌. 네, 사실더라고요. 네. 거기다 다림질해도 돼. 어, 네, 맞아, 맞아, 맞아. 접어가지고 툭툭툭툭.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맞아. 지금 거를 팔면 되지. 그거를 넣으면 자동으로 옆으로 옮겨져. 그건 안 뭐 지금 위는 자동으로 옮겨지니 안 되잖아. 옛날 거니까. 응. 최근 나왔던. 최근에... 아니 그냥 세탁기 건조기를 따로 산다고. 한번 볼 수 있어요? 여기 검색하면 되게 편하네요. 네, 한번 볼게요. 그게 LG 세탁 건조기 세트 하면은 네. 요즘에 조금 밀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지금 저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네. 가로형이 아닌 걸로. 네, 가로형이 한동안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네. 한국은 집이 좁아서. 네. 만약에 되면 뭐 지금 그거 팔면 되지. 세탁기 건조기 따로 사야 되는 걸로 이해했어서. 아 진짜? 대신에 저층. 아 이거 쌀 있었는데 저기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꾸며보세요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또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광고도 그렇고 무슨 핀터레스트 이런 데서 보기는 봤어요 그죠? 네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까? 핀터레스트? 꼭 LG 거여야 하는 건 아니죠? 뭐 그건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뭐 이 집은 아, 좀 다른 이런 스타일 나오네. 예, 네, 나오네요. 예. 네. 요런 스타일이죠, 뭐. 예, 네, 맞아요. 요런 느낌. 예. 네. 요거 편할 것 같긴 해. 실제로 제가 짜가지고 어. 가운데도 하고 옆에다가 빨래 모아놓는 걸로 하고 네 위에 선반도 네, 넣고 네. 뭐 이런 위에, 식으로 네, 위에 창문이 있는 거고 네, 뒤에는 창문이 있겠죠. 물론 창문이 약간은 가려지긴 하겠죠. 근데 뭐 네 요 정도 느낌이랄까. 네 괜찮네요. 네 뭐 이런 식이죠 뭐. 그러니까 구성은 아래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위에는 빨래개고 뭐 놓고 네네. 더 위에는 뭐 장을 짜던 선반을 하던 거기다가 이제 뭐 얹어 놓는 방식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럴까요? 네. 잠시만. 예, 네, 그거에서 조금만 올려보시면, 저거처럼 아예 있지? 옷방에다가 갖다 박았네. 예,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할 거잖아. 아, 저렇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하려고 지금 안방에다가 넣는다는 거잖아. 아, 약간 방이 구분되는 줄 알았어. 대신에 이제 이렇게 광활하게는 못하고 그렇죠. 그냥 와구와구 네. 좀 넣는 식으로 들어가기는 네. 네, 네. 하겠죠. 네. 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쪽도. 아, 이거는 좀 신개념이긴 하다. 그죠? 네, 여기는 신발도 넣는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오, 다 저렇게 했네. 네. 이거 하실 겁니다. 니마가 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그래? 니마가 사실 집이 이제 이런 집이에요. 아, 살집에. 이런 세트로서. 아, 이게 이제. 네. 이렇게 양쪽 옆으로 놓는 방식이요. 네. 그 예전엔 좀 안 됐었나 봐요. 양쪽 옆에 좀 공간이 있어야 됐는데 네. 지금은 양쪽 옆에 공간 없이 바로 따닥 붙일 수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야무지네 이런 것도 보면. 네. 이 야무진 느낌이랄까. 밑에 선반이가 조금 허리 들굽히겠네. 아, 이런 것도 있네. 네. 하고 저기다 빨래 모아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말 세게 넣고. 괜찮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네, 어찌됐건 이런 느낌을 네. 네.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를 저기로 하고요 키 큰 장으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긴 좀 오픈 장으로 하면 뒤에 이제 햇볕은 들어오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다 놓고 여기를 이제 선반으로 쓸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이제 구성을 네. 저희가 옷이 지금 집이 많은데 그 키 큰 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통이 들어가고 다섯 통 들어가고 네 그리고 서랍장도 이렇게 길게 하나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옷이 좁아서 아주 풀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 사실 지금 집을 팔고 가는 거랑 네. 현재 집이 이렇거든요. 여기가 옷방인데 네. 이게 방 하나가 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작거든요. 네. 그래서 꽉 채워야 될 것 네. 같아요. 안방을 좀 네. 잠자는 용도라든지 최대한 옷을 많이 집어넣고 아침에 이렇게 꾸미고 딱 빠져나오는 용도로 쓰면은 야무지게 구성할 수는 있죠. 물론 어머 광활하군 이런 느낌은 안 나지만 아예 안방을 그래서 아예 안방에서 잘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완전 다 옷방으로 써도 돼요. 아 그러니까 안방이 이름이지 옷방이에요. 저희 아 그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차라리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뭐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심지어 이제 여기에다가도 놓고 네. 여기다가도 놓고 네. 여기에다가 콘솔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야무지게 꾸미려면은 네. 뭐 이런 식의 가벽조차도 근데 이렇게 열리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네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열리잖아요. 뭐 그런 네.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공간이 자유롭게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가 네 가운데다 뭐 놓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가벽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붙박이장으로 세팅하는 거는 네. 말 그대로 돈을 그냥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
그 우리 기성 가구들 있잖아요. 네. 뭐 리바트라든지 뭐 이런 가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가구들 야무지게 가구만 넣어서 사용한다. 그랬을 때는 가성비 면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나아요? 아니요. 근데 가벽이 들어가는 순간 네. 수납 공간은 더 넓어지게 설치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아, 여기 너무 좁아지긴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뭐 도서관처럼 할 수도 있고 와구와구 넣을 수도 있죠. 대신에 기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있으니까 네. 예, 완벽하게 저스트하게 맞추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제작가부로 갔을 때는 네. 네, 또 뭐 근데 여기가 아마 동선이 애매하게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데가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600은 그리고 뭐 이불도 넣는다고 하면 그렇죠. 650은 또 이렇게 넣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애매하다.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께서 이제 제작가구 선택을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제작가구 들어가기 어쨌든 제작가구도 설계를 할 거고 견적을 낼 거기 때문에 네.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리바트 저는 한 번은 고객님이랑 리바트 투어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수원에서. 네. 수원에 그 제일 큰 리바트 매장 있는 거 옆에 뭐 아우디라든지 뭐 랜드로버 거기 자동차 네. 매장 있고 왕복 8차선 도로인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시청 가는 쪽 그 큰 쫙 하여튼 거기 보시면은 가서 한번 쫙 돌아본 적 있는데 가격대가 상상외로 놀랐어요. 싸서. 아, 그래요? 네, 좀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싸더라고요.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주무시는 방으로. 네, 근데 남편이 코를 많이 고는 스타일이라 같이는 못 자서 따로따로 각각 침실을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안에 각각 컴퓨터 책상 한 개씩 들어가고 네. 침대 하나씩 들어가고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어떤 걸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방은 네, 네. 방은 방도 풀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작하고 네, 네, 네. 그러면 금액은 계속 올라가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남자의 여자 삐처럼 네. 좀 그렇게 가볍게 가셔도 괜찮다 그러시면은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방까지 네. 그렇게 네. 목공 풀 세팅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트렌드에 민감하시고 좋은 제품 같은 것도 중간에 이렇게 사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오히려 풀 세팅으로 인테리어 들어가면은 뭘 더 넣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영상 보여드렸던 게 풀 세팅해 놓으면은 뭘 꺼내 놓으면 아주 지저분해지고 남자의 여자 여자의 남자 B는 뭐 갖다 놓으면 좀 옆으로 밀고서 놔도 그 아이템 자체가 이쁘니까 용서가 되고 좀 괜찮다는 거죠. 그런 느낌? 화장실은요? 거실 화장실이요? 네. 아, 화장실은 둘 다 아마 거실에 저 욕조가 있는데 욕조는 철거하고 네. 그 샤워 부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유리가 청소하기가 너무 물때 잘 끼더라고요. 그래서 말고 조적벽으로 해서 파티셔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양쪽 다. 그리고 수전 이런 건 그냥 매립해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네. 수전은 매립? 네.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거를 유지하면서 깔끔함을 살리는 게 있고요. 기존의 걸 조금 더 뛰어넘어가지고 힘을 주는 화장실의 방식이 있어요. 네, 저 혹시 될지 모르겠는데 독이 네.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들 보니까 이렇게 공중에 띄우잖아요.
아쉽지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큰일 났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공중부양 병기 있어요. 공중부양 병기 있는데 아 그건 안 되나요? 네. 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게 저기가 나와요. 그 일종의 브라켓이라고 그러나? 네. 그 브라켓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네. 뭐 간단하게 뭐 어차피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원래는 응가 듣는 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아 벽으로 아래 뒤로 뚫어야 되겠구나. 요게 네, 세트가 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설치를 한 다음에 바다다다다 까가지고 네. 요걸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사실 이 직경 꽤 커요. 아, 일반 배수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여기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네, 약간 좀 넓어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 가선 다시 원상태로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조금 좁아지죠. 그냥 평범한 거 할게요. 네. 네. 근데 그 뭐 비대가 일체형인 그냥 그런 거 뭐 네. 해서 깔끔한 거 그냥 그런 네. 거 걸릴 수가 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아 문에 걸릴 수 있구나. 아, 문에 걸린다. 네, 문에 걸릴 수가 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욕실은 뭐 적당히 깔끔하네요. 약간 어두운 게 어두운 색깔 타일로 해서 좋을 것 같고. 어두운 색깔로요? 도기? 아니 아니 도기 말고 타일. 타일? 네. 타일은 좀 어두운 색으로. 그리고 이제 마감재를 한번 볼게요. 네, 네. 전체적으로 방은 도배로 들어가시나요? 네. 근데 가능하면은 원래 무문선 무몰딩을 희망하긴 했는데 청소하기 힘들다 하여 도배는 9mm 문선도 로봇 청소기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로봇 청소기에 걸린다? 그러니까 9mm인데 네. 로봇 청소기 청소하면은 그게 벽지를 손상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닌가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약간 맞아요? 그런 건 있고요. 네. 그 제가 고객님 때 그러니까는 짜잔 다 해놓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네. 한참 있다 또 가봤어요. 네. 중간에 네. 아파트가 좀 저기 해가지고 네. 누수 현상이 좀 났대요. 스프링클러 쪽에서 이제 외부 공간에서 네. 그래서. 뭔 일이야? 하고서 이제 달려갔는데 네. 거기서 제가 뭘 좀 봤냐면은 도장을 한 댁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느낌이 또 이제 입구의 다이닝 존의 요런 느낌일 거예요. 네, 네. 여기는 픽스창이에요. 픽스창이긴 한데 네. 아 저희도 아마 픽스창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는 픽스, 네, 일부는 네. 이제 슬라이딩으로 여는 거. 아, 네. 아니면 꼭 슬라이딩 아니어도 되고 그냥 열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뭘 발견했냐면 제가 아이고. 아이고. 그 지금 로봇 청소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요 영상 사진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봇 청소기가 고양이 털을 네. 머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털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만 들어가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얘가 고양이 털을 이렇게 안고 가는 느낌이 조금 그래요?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그 걸레바지 부분 쪽 있잖아요. 네. 여기를 툭툭툭툭 치고 가니까 네. 어떤 걸레바지 라인이 생겨요. 걸레바 로봇 청소기가 걸레바지를 만들더라고. 네. 아 이거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집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고양이 털이라든지 일종의 약간 분비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묻으면서 거기를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그 현상을 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이제 저도 이제 그랬죠.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고. 근데 국민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제가 한번 이걸 좀 지우고 혹시 국민문선 뭐 어떤 문제 있었나요? 아니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무문선 무물딕을 하려고 했다가 방해 도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한다고 해서 그럼 9mm문선은 어떤가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청소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청소할 때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런가? 일단은 네. 걸레 바지가 이렇게 있고 네. 문선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좀 과하게 크게 그린 거예요. 걸레바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걸레바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윙 가다가 여기를 때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네.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낮추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럼 좀 더 이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얘가 여기를 쳐요. 나름.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많이 친다고 보진 않는데, 예. 네. 이렇게 낮아져도 얘를 때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좀 안전하다. 걸레바지가 뭐 그 용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레질을 하진 않지만 얘가 이제 쾅쾅 때릴 때 직접 때리진 않는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얘기가 잘못 나와서 그런 거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정도면 그러면은 저기를 원하시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도배를 어디에 하길 원하세요? 거실 빼고 공용부 빼고는 다 도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용부는 필름을 쓰면 어떨까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깔끔해 보이게. 네. 도배보다는 깔끔한 것 같아서. 그럼 여기는 도배. 네. 여기도 도배. 네. 여기도 도배. 공용부는 필름. 네. 그러면 여기는 주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여기도 필름이 되겠죠. 아, 네네. 네. 전체적인 컬러는요? 집이 뭐 큰 집은 아니니까. 완전 하얀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회색이 좀 섞이거나 살짝 내지는 뭐 베이지 이런 톤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무광 느낌 나는 스타일로 하고 싶거든요. 톤 좀 다운된. 네. 근데 우드는 어떠세요? 우드는 사실 보기엔 예쁜 것 같긴 한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드가 이제 좀 톤 다운된 그 우드로 들어가시면은 뭐 따뜻하기도 하고 무난하기도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오염에 가장 날싸죠.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럼 타일은 벽면에 굳이 타일을 하실 필요는 없다. 벽면이요? 근데 예를 들어 저기 다이닝 그 아니 아일랜드 옆에 네. 혹시 음식물 튈까 봐. 근데 필름이 오염에 강하다 해서 그거는 음식물이 튀어도 닦으면 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네. 타일로 들어가면 뭐 더 괜찮긴 하죠. 근데 뭐 음식물을 벽에다 네. 어쩌다 튈까봐. 네. 그래서 뭐 김치 싸대기 같은 거 나는 거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문제 생기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 이제 장치는 있어요. 이제 이건 디자인적으로 좀 풀어가는 건데 여기를 좀 다른 재질이나 컬러감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얘랑은 독립적인 느낌으로 좀 가면요. 네. 다행히 여기가 터져 있으니까 네. 공간이 그나마 이렇게 묶이는 현상이 조금 날 거예요. 네.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서 한번 단절이 되면서 네. 여기도 단절이 한번 되면서 어머 여기가 같은 공간이구나 라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거고 나 사실 기둥이야 그러면은 아 그래 너 공간은 원래 이거였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요거랑 톤을 좀 분리하면 나쁘지는 않고 만약에 타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여기를 타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어떤 기둥적인 느낌이 나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좀 좋고 이제 뭐 예,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아, 바닥에 타일을 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타일을 전체. 네. 그 방까지요? 네. 금액 차이가 사실 견적을 지금 다른 것도 보긴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해서 그런가요? 이게 네. 사실은 뭐라 해야 되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것도 얘기했지? 방송 나가는 거니까 타일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산이 국내에서 확실하게 되고 유통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은 재고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도 그냥 소비자가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타일은 좀 재미있게 베스트셀러 개념이 있긴 하지만 타일은 유독 몇 년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 게 또 있어요. 묘해요 조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아 우리나라에서 항상 만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계속 살 텐데 또 이게 타일이 마감제다 보니까 더 좀 간지도 이쁘게 그걸 간지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문양을 더 이쁘게 그걸 계속 개발을 해요 왜냐면 타일 회사에서도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트렌드도 바뀌는 게 싫어하니까 그러면 예전 거 다시 만들어볼까? 그럼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한번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이제 보통 되는데 그게 이제 정상 가격으로 매겨지는 거고 어떤 거는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어디 대단히 뭐 짓는다든지 그러면 좀 남아요 몇십 바레트가 그럼 그것도 야 갖다 버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풀어요 그러면은 꽤 나름 저렴하게 갖고 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획적으로 들어온 거라 다음에 또 살 수도 없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금액적으로 들어가서 천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그냥 1,000만 원이어는 맞는데 실제로 더 싸게 루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떼오면 좀 싼 것도 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 좀 비싸진 이유는 로스가 많이 나요 이런 데서 조각조각 여기는 퉁퉁퉁퉁퉁 가기 때문에 로스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는데 공간이 좁을수록 조각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사 금액이 뛰는 이유가 수평 잡는 것도 좀 있어요 걸레바지가 안 들어가면 그나마 조금 수평에 있어서 자유로운데 지금 벽면을 도배로 할 경우에는 걸레바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일 이놈이 뭐 걸레바지가 안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걸레바지가 들어가면은 요 수평 있죠? 네. 이 수평이 아주 꼴보기 싫어요 안맞으면 목공은 레이저 딱 채워놓고 여기다 붙여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얘랑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 수평이 묘하게 안맞으면 꼴보기 싫어요 근데 아이면 난 괜찮아라고 하기에는 바닥 전체를 타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이미 높아졌어.
그러면 그만큼 야 바닥만 타일로 붙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완결성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그럼 이제 수평 몰타를 쳐도 바닥이 꽤 꿀렁거리거나 레벨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렇게 될 때는 타일을 붙일 때 떡으로 보통 타일 보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헤라가 있거든요. 네. 본들 여기다 이제 파일트에다 이렇게 붙여서 헤라 푹푹 가져가면 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본드로.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시공 방법이긴 해요. 왜 밀착이 되니까. 그런데 바닥이 울퉁불퉁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재 값이 편차가 커요. 자재 값도 이제 해외 자재, 뭐 아덱스라든지 뭐 이런 거 쓰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곰표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 이상의 접착력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아 나 이 정도 쓰는데 곰표 쓴다고? 모르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상관없죠. 근데 알면 곰표 쓴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바닥에 장판 쓸 거예요. 그럼 장판에다 뭐 풀을 붙이든 본드를 하든 뭔 상관이야. 싸면 그럼 장땡인데. 근데 난 돈을 내는데 자재가 아, 안 돼요. 좋은 거 써야죠. 그런데 또 이게 많이 들어가요. 왜? 컬러바지랑 수평을 맞추려니. 컬러바지를 없애려면은 뭐 도장이나 필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방도 목공을 잡아야 되네. 그러면 또 피곤해지고. 그러니까는 방에다가 타일을 깔으려고 하는 그 금액이라든지 디테일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금액이 꽤 상승이 되는데 결국 타일이랑 도배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도배 마감해서 나 도배 끝난다 했을 때 어 너 끝나 나 바로 타일 붙일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는 깨끗이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고양이 두 마리와 로봇 청소기. 예, 무 걸레바지를 했는데 로봇 청소기가 걸레바지 만들어 드립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좀 괴리가 커요. 그리고 타일이 벽에다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 벽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붙인다고요. 근데 벽 같은 경우 떡 붙이는 양이랑 바닥 떡 붙이는 양이 또 달라요. 훨씬 바닥에 떡 붙이는 양이 더 많아요. 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닥에다 대충 뚱뚱뚱뚱 붙여 할 수는 없거든요. 벽은 뚱뚱뚱뚱 해가지고 붙여요. 근데 바닥은 만큼 붙여요. 삐져나오죠. 삐져나올 만큼.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설명해 주진 않죠. 귀찮으니까. 그렇군요. 이제 방송이 또 나가고. 그리고 워낙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방까지 타일이 들어가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까지 타일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선택적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거여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일을 너 왜 붙이려고 그래? 그랬을 때 나는 타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 때문에 붙일 거야 라고 해야 맞는 게 타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광활함, 럭셔리 약간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타일의 쪽도 커야 되고 이왕이면 300짝보단 600이 낫고 600보단 1200이 낫겠지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는 개념이 이제 그리고 그런 투자하는 개념에서 오케이 하는 개념이 타일인데 깔았는데 방이야. 별로 안 보여 타일이. 게다가 방에 가면 침대 들어가지 가구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해놨더니 타일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또? 그러면은 가격 대비 이게 느껴지는 체감이 좀 약한 편이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나 방이 엄청 커. 우와 이건 누가 봐도. 그럴 때 타일로 쫙 연결된 그 느낌 간지가 또 폭발하죠 그때는. 그런데 방은 들어가면은 아, 좀 아쉬워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완결성을 추구한 인테리어 자체로 어우 나는 멋져 보여, 난 다 숨길 거야 하는 거일수록 타일로 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방은 다 숨길 수가 없는 또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것들을 그 잡다한 것들이 타일의 고급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고 대신에 타일이 들어가는 위치는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냥 당연히 간지가 폭발이겠죠. 네. 대신에 여기까지 타일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금액적으로 상승폭이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바닥을 예를 들어 저 공연부만 타일을 하고 방에는 마루를 하면 네. 이어지는 데는 어색함은 없어요? 약간 어색함이 어색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어색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평물 타일, 수평물 타일 이제 그러는 건데 수평물 타일이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콘크리트 입장에 콘크리트인데 입자가 고와요. 그래가지고 물 많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물 그 이게 슥 경사를 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수평물 타가지고 두면 지가 수평을 잡습니다. 무슨 뭐 나무 기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입자가 고니까 그렇게 올릴 수 있는데 그 대신 올린 만큼만 경사가 지니까 마루로 이렇게 하면 경사가 조금 느껴져요. 네. 미끄럼틀이다 미끄러지네 이건 아닌데 그랬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수평을 잡기 위해 전체를 수평 몰타일로 친다 수평 몰타일 금액이랑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평 몰타일이 뭐 중간에 기존에 있던 바닥이랑 수평 몰타일 사이에 프라이머는 하는데 그래도 사계절이고 방불 뗐다 했다 그러면은 좀 또 떨어지는 현상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네, 아주 완벽하게 근데 맞추는 거는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옵션이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방은 마루고 거실은 그 타일이고 네. 아니면 전체를 다 타일로 하되 뭐 하는 경우 네. 마지막은 그러면 전체를 타일로 하되 벽지로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전체를 타일로 하되 벽지 네 거실 이제 방은 벽지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의 이 어색함은 사실 방도 다 목공을 하면은 어색함이 떨어지진 그러니까 해결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체 그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방까지 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보통 부가세 제외하고 샷시 제외하고 가전 제품류 전자 띡띡띡 누르는 거 제외하고 평당 일반 업체에서 한 350 정도가 나올 거예요 평균 정도. 목공을 하면 방 크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방 크기가요? 느낌이 아 체감은 안 돼요. 체감은 안 돼요. 오히려 더 깔끔해지고 뭔가 어머 각이 맞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어가지고 깨끗하겠죠. 깨끗하죠.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 천장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장이 안 맞아요. 수평이. 그러니까 뜯어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무아연구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샷을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쫙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에 옛날 집 그 좀 한 걸음 더 가면 다 뜯었는데 찌롱 하고서 이제 이렇게 막대 찌롱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완벽한 풀 공사예요. 그러면은 공사 금액은 제가 무아 연구소에 연락을 해봤었는데 거의 500에 육박을 하게 되죠. 그 이상은 네. 들어가요. 네. 아 이게 림 디자인하고 무아 연구소가 평당 450에서 500을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급만 하니까 더 비싸요. 그냥 그게 아니라 다 뜯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금액이 들어간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아니 거기는 프리미엄이라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런데 사실은 영상을 이렇게 보는 이제 저희 같은 업자 사람들은 어이구 저기 다 뜯어냈네. 저기 얼마 들어왔겠네. 이게 그냥 툭툭 나오거든요. 근데 무아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에 나오는
우와 이런 집이? 그런 데는 다 뜯어내고 시작해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보통 두 달부터 아마 스타트가 될걸요. 두 달, 세 달. 그런 거였구나. 네, 그건 많이들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마루로 필요도가 상당하죠. 마루로 하되 탈색과 마루를 좀 맞춰볼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있어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이거는 이게 마루인데요. 이거 한번 이렇게 네. 이거 이렇게. 오, 괜찮다. 그죠? 나와요. 이렇게. 네. 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조금 네. 비싼 걸로 가면은 이제 합판 베이스가 네. 있고요. 이건 합판이에요. 결이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좀 저렴한 류로는 MDF 계열. MDF 계열은 좀 무릎 수율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물 쏟았다 그러면 네. 약간 익히 되는 거고 네. 네. 얘는 제가 실험 아닌 실험을 정수기 놨다가 한 두 번 정수기 쏟아가지고 네. 했는데 변형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이스하구만 역시 파판이야. 이런 거 있고요. 아, 괜찮네요. 네. 네. 이런 방식이 있고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요 때는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타도 잘 안 보이게 약간 이런 얼근덜근한. 그래서 그 요거 요 사이에 지금 아무래도 노출이 되잖아요. 매지와 네, 매지 사이. 네. 그래서 여기를 방수처리를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물 뿌렸다 이 정도 아닌 이상은 쓱쓱쓱 금방 닦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혹시라도 고양이들이 이렇게 없거나 물을 엎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이렇게 하거나. 네. 근데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회사가 좀 종류가 다양해요. 동아마루에서도 나오고 구성마루에서도 나오고 뭐 울고다에서도 나오고 하여튼 뭐 다양해요. 괜찮네요. 네. 이게 사이즈가 저희 같은 일반 그냥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한 요런 정도로 이렇게 잘리잖아요. 네. 얘는 이렇게 통으로 가는 건가요? 통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괜찮네.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나와요. 네, 괜찮네요. 네,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고 작은 네. 사이즈는 300에 600 정도? 요만큼. 그래서 벽돌처럼 쌓는 느낌으로 가고 그거는 이제 600에 600으로 간다. 그때는 그냥 쿵쿵쿵. 그 600에 1200도 있어요. 사이즈가 다양해요. 진짜 타일이랑 사이즈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저걸로 가면 장점이 수평 물타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거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끼워 맞춤이기 때문에 그냥 끼워 맞추면 돼요. 그냥 바닥에다 싹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약간 뭐 타일은 무조건 수평을 맞추기 때문에 이게 띠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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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껴 맞추니까 못 느낄 정도로. 대신에 얘도 걸레 바지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긴 하겠죠. 걸레 바지가 수평이랑 이게 안 맞으면 좀 꼴보기 싫은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시공비는 확실히 내려간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공용부를 지금 필름으로 가신다고 그랬을 때는 수평이 쟤는 더더욱 필요가 없죠. 타일은 태생적으로 수평을 맞춰야 되는 거고. 왜냐면 끼워 맞추면 안 되잖아요. 얘 수평 맞추면 얘도 수평 맞춰야지. 안 그러면 띡 나와버려가지고 걸리잖아요. 바닥에.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벽에도 타일로 안 하고 저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은데? 마루제. 그러니까 저것도 마루긴 한데 마감제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졸리컷은 조금 애매하죠, 저거는. 안 되겠네요. 네, 졸리컷은 안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금액은 좀 내려가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는요. 미드지스? 이런 거. 아주. 네. 네, 그냥 아이템이 그냥 비싼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뭐 매립 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프리미엄이 붙는 시공 방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너나 나나 어차피 뭐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다 시공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이후에 내 들어간 내용은 네. 좀 예민해가지고 네. 네,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